고생이가 아까 왜 전화 잘 안 해? 영인 할매가 작정하고 준비한 점심 메뉴입니다. 검사 받아본 게 치매도 아니다는 게 아니 고등어가 좋다고요. 그래서 고등어를 굽소. 고등어를 구이용이. 지난날 많이도 미워했지만 함께한 모든 시간을 간직할 수 있게 남편의 기억을 지켜주고 싶습니다. 아이고 다 익었어 이제. 다 익었어 이제 갑자기 들어갔거든. 젊을 땐 남편을 그리 찾아다녔는데 70여 년을 살다 보니 이제 아내만 찾는 남편이 됐습니다. 어쩌겠습니까? 더 살들이 챙겨줘야죠. 해시오 고등어. 잡초쟁이. 고등어가 머리에 좋다는 게 잡초쟁이 생기랑 있고 이거 한번 더 띄야지. 아니 한번 좀 정 없던 게 정이지 살으라고. 그래. 한번 더 주제. 아니 먹을란 게. 아니 맛있어 심지어. 껍질도 심해. 같은 거지만 다른 사람보다 형님들이 해준 게 어느 게 맛있어. 언니 선생님 분이야. 고맙다 표현 한번 못하고 살았습니다.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포기했어. 인연을 술 끊어버렸으니 서로 웃고 소소 행락으로 삼시로 건강히 살더라고. 예, 그럽시다. 그렇지. 예, 실례요. 예, 좋은 소리요. 약속! 약속했어. 한번 한다는 장까지 찍고. 절대 이제 앞으로 술 입도 안 되기로. 아, 우리 영감 고마워. 술 잡는다기 질러 고맙소. 7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인생의 길목마다 서로의 곁을 지켜준 부부. 내 생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.